결론 하나 대선 하나. 아 그러면 만들어서 죄송한데. 예. 와 맛있다. 난 한 장에 7,000원. 맛있겠다. 진짜. 오늘 집에 제대로 못 가겠네. 니는 샤먼 간다 이거. 말도 없이. 지금 대나. 응? 대나. 왜? 아니, 딴 이야기 내고 잘라고. 대나. 무슨 상관 있나? 아, 그때 나 젠나가 보냈다. 정말 빨고만. 옛날에 이거는 강북동 저 구멍 뒤에가 유명했잖아. 그러니까 돈 없으면 빈대떡이나 붙이면 제가 또 그대인데 가는 건데. 돈 없는 빈대떡 있지 아이가 북경동에. 이거는 뭐 강북동 거기 있는 거 아이가. 난 빈대떡이 아닌데. 몇 번이나 봤는데. 옛날에 마라톤집 말하는 거 아이가. 마라톤집. 아니 내 중고등학교 때 가는 거 같아. 그래 마라톤집 맞다. 그래. 맞나? 그 어디 있는데? 그 영상 올라가는 뒷길에 있었다 아이가. 그 서면에 들어있고. 몇번 봤나? 지금은 있지 서면에. 그 서면에 아직 있다. 응 서면에 아직 있다. 남포동은 없어지고. 아, 옛날에 그랬으나. 아, 맞다. 옛날에 그거 뭐고. 지금 그거 부산갈비 골목 있다, 아이가. 미신 골목. 그거 옛날에 딴데 파전집이었다, 아이가. 기억 안 나나? 그랬나? 그래. 대청동 저 위에. 아니. 미신 골목. 대청동 저 위에, 역제시장. 원불교 있는데, 원불교. 그 안에 골목. 맞다, 그거다. 어. 아, 가끔 파는 게 많았다. 그것을 받는 거야. 머릿속에 남는 게 그거. 야,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. 맨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녀. 배고픈데 맛있냐. 무슨 소리야? 그래, 멋있어. 돈은, 응? 돈은 항상 없다. 옛날이나 지금이나. 그때 더 있었으면 엄마. 그만 맞다. 욕망이다. 이번에 우리 공항이야. 조장이. 난 연수를 하는데 조장이 방송 통신대학교도 일본어 배우러 다니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. 일본어 배우는데. 엄마가 모았다. 와, 방송 통신대학교 빡빡하대. 숙제도 너무 많고. 그래, 글쓰기를 또 한다. 야, 또 답을 하는데 어찌 안 들으려나? 응? 어찌 안 들으려나? 네가 좀 물어야지. 나 모른다. 글쓰기를 하는데 좀 봐주세요. 봐주는데 쭉 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. 해주는 순간에 아, 내가 무조건 만점을 하면서 쓰거든요. 자기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가장 큰 경험을 이야기를 했죠.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죠. 누가 들어도 내가 생각해도 참 말을 잘한 것 같아. 인간의 삶이란 것은 내가 인간의 삶은 기억을 점하든 점하지 않든 경험의 점들이 연속된 시간의 역사라고 한다. 딱 이래가 시작을 했거든. 무슨 말 감을 못 알아듣겠다. 아니 인간의 삶은 어. 기억을 점하든 점하지 않든 우리 기억이 있든 없든 경험의 점들이 연속된 시간의 역할. 그건 아닌데. 너무 좋은 말 아이가. 그거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. 와. 어? 와.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 간단 명료하게 말한다. 대학교 리포터 뭐야. 대학교 리포터니 그래 저거 대단하다. 아이가. 말이 맞지 맞아 붙었네. 아, 그걸 좋아. 당연히 일반적으로 그 말하면 안 되지. 제일 심심해. 내가 올라서 내릴 때 안다고 지금 한도 보는데. 가면서 봐라. 아, 괜찮다. 살지 마라. 손가락이 들어야. 스타일
하더라. 얼마 맵다고 닭발? 그치, 매운 거 안 시키는데도 딱 뼈는 닭발이지. 아니, 색깔도 이런 색깔이고 빨간 것도 아니던데, 와, 그래서 맵게. 그건 안 매보면 닭발이 아니다. 닭발은 맵다 무조건. 맛있다. 어떤 그 지금 현재 좀 금리 그 그 이 쪽으로 빠지는 거잖아. 금리 쪽으로 돈을 따지는 거 따지는 거. 아, 돈만 놔놓고 그래도 큰 놈은 큰 놈은 그 비용 건설 뒤로 해라. 뒤로 하고 그 작은 놈 걱정이니까. 아,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데 그 모든 전세도 있고 집에도 많아서 그런가. 마누라 그렇고 하니까 그 그거는 그도 애매하다 하더라고. 단체로 간 거 아이가? 막내 그만 정신 돌아가네. 조금 나아진다 하더라고. 그러니까. 혼자 잘 먹다니까. 평소는. 어떻게 보면 한 편을 지킬 수 있거든. 큰 놈은 그래 한 편을 지킬 수가 있어. 그럼 좋은 이야기 건너기를 좋아합니다. 저 친구는 좋은 이야기 건너기를 좋아합니다. 치매의 초기 증상이 계절을 모르고 옷을 입는 건 뭐 아닙니까? 치매의 초기 증상이 계절을 모르고 옷을 입는다. 그러니 큰 놈도 큰 일이지만 작은 놈은 마치 그 지금 이래 사고 다치니까 못 돌아서 그런 거 그게 걱정이다. 저거 그 옆에 있잖아. 그 놈은 이제 그 좀 나아지는 양병으로 날리고 장을 나아지면 일반 배실로 옮기는데 아니 오르가냐 눈은 딱 그래 중환자실이 있으니까 아 미치지 안 됐지 그 보통 당연히 쓰이잖아. 내가 밝히러 어디라고 놓는지 내 자신은 모를까 전화? 그게 내가 전화 오면 겁이 난다니까. 그래. 안 그렇겠나? 이 문제가 어느 문제 도출시냐? 그게 걱정이야. 작은 놈 좀 사람 크게 문제가 안 돼. 아 그래. 작은 그 상대가 그니까 비슷한데 비슷하지만은 지금 안 하나 있잖아. 현재가 뭐라도 어쨌든 뭐 돈을 더 들어가든 카톡을 해놔가지고 이제 인식 전화 안 해. 카톡만 하면 돼. 근데 큰 거는 뭐. 아무 별로 그러니까 현재밖에 없다. 관심이 없어. 다른 그렇지. 아무리 좀 그랬어. 뭐 그러니까 현재 내만 알고 있지. 내 다른 동생들은 큰 놈 연락 안 한다. 해봤다. 관심이 없는 걸. 그래도 자기는 그 네 힘으로서 막 그 그래도 이야기입니다. 아니 그랬더니 뭐 어찌 한다. 또 그러고. 뭐 누나가 일자로 다 돈을 줄 수 없다. 아이고, 절대가 없다. 뭐? 괜찮은 전부 다 돈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. 나는 내 살기 빠졌다는 거고 줄 수 없잖아. 돈을 준 게 아니다. 마음적으로 있지만 그 해결 수가 없잖아. 우리 누나하고 이런 사이도 이런 거. 누나는 그 큰 놈.